밤에 계속 일어나가지고 날씨 체크하고. 밤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를 숙소로 잡은 거는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비가 안 와요. 또 밤에 비가 다시 오고 이럴 것 같은데 또 숙소를 잡아야 되나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는 곳에 있는 숙소는 너무 비싸더라고요. 시설은 굉장히 낙후했는데 6,000엔 정도 하더라고요. 다른 숙소가 없어요. 고민 좀 많이 돼요. 네, 잘 있어라, 목회하우스. 저는 이제 떠납니다. 지금 시간은 9시 40분 좀 넘었고요. 오늘 일부러 조금 늦게 출발했습니다. 지금 하늘이 굉장히 흐린데요. 아침부터 여기는 비는 안 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비구름이 제가 지금 가려고 하는 북쪽으로 오고 있어요. 아키타 지역으로.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안 가는 겁니다. 이제 또 다른 방법은 이거를 이제 뚫고 지나가는 건데, 그럼 이제 비를 맞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뚫고 지나가야겠다. 일단 이 비구름을 뚫고 지나가서 저녁에는 비가 안올것 같으니까 어딘가에서 캠핑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비가 이제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슬비지만 조금 있으면 폭우가 내릴 거예요. 여기 전망대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예, 잔뜩 둘러서 기옷도 좀 입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뭐 별건 아닌데요. 뭐 바다 전망대 같은 곳인가 봐요. 요 꽃길을 지나서 육교가 있어요. 도로를 가로지르는. 그저 앞으로 이제 나가면 저런 전망대가 있는데. 여기는 선셋 포인트라고 하네요. 야, 이런 또 바위가 있구나, 여기. 자, 저쪽에는 또 풍차도 돌아가고. 그냥 이렇습니다. 예. 자, 저는 이제 다시 산으로 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방금 아키타현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야마가타현을 지나가지고요. 아키타현은 내일까지 있습니다. 자, 저희 최종 목적지는 아키타고 거기까지는 70km밖에 안 남았지만 저는 오늘 여기서 이제 고원으로 올라가서 조금 여기를 헤매다 갈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170km 정도를 뛸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메밀꽃이 메밀꽃밭이에요.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잠시 세웠어요. 자, 이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고원은 풍력발전기가 되게 많이 서 있고요. 드라이브하기 되게 좋은 그런 곳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 구글맵을 찾아보니까. 여기도 뭔가 뭐 유명하고 이런 곳은 아닌데, 제가 그냥 찾다가, 여기 드라이브하기 되게 좋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빙 둘러보고 가기로 했습니다. 한 바퀴 쭉 돌아보고 갈 거예요. 뭐, 여기 연못이 되게 예뻐요. 그래서 잠시 좀 섰다 가야겠습니다. 지나갔는데 너무 예쁜 거야. 야, 그림 같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데 연못이 너무 예쁜 게 있는 거예요, 조수지가.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예쁘다.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노란 꽃들도 너무 예쁘고. 예쁘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그 전망대가 아니고 무슨 폭포라고 했어요.
네, 여기서 걸어가야 됩니다. 폭포까지. 폭포 이름은 모토카키 워터폴이고요. 10분 700m 걸어가야 된다고 하네요. 산책길이 되게 예쁘게 잘 되어 있네. 그래서 오늘 저녁 숙소는 지금 없습니다. 공공 캠핑장이 하나 있어서 그걸 봐두긴 했는데 막막합니다. 집이 없이 노숙해야 되는 노숙자 입장이라서. 아, 여기 물이 진짜 맑다. 이런 곳이 너무 맑다. 이 물은 그냥 마셔도 되는 정말 깨끗한 물이잖아요, 그죠? 나무길도 너무 예쁘고. 네, 저기 폭포가 보입니다. 사실 폭포 자체는 크게 볼건 없지만 여기 걸어오는 길이 너무 좋네요. 그리고 보통 이런 곳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오늘은 저보다 앞서간 팀이 한팀 있습니다. 비구름이 제가 가려고 하는 지역을 살짝 비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비를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잠깐 햇볕이 났어요. 이런 또 절차가 복잡해. 팔토시 같은 거다 꺼내 입어야 되고, 선크림도 발라야 되고, 아, 복잡해, 복잡해. 길잘 닦여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울창한 산속길을 돌아버렸어요. 와, 여기 완전 첩첩산중 같은 느낌인데. 이길 따라 한 7, 8km 정도 더 가야 돼요. 오. 근데 길은 참 이쁘긴 하다. 와, 비 내렸으면 이 길은 절대 못 닿겠다. 절단이겠다, 이제. 이거 그래도 도로는 비교적 잘 닦여 있어요. 잘 닦여 있는데 이게 어제 내린 비로 지금 노면이 다 젖어 있어가지고 조금 위험합니다. 그리고 진짜 꼬불꼬불한 산길이에요. 말 그대로 고원으로 이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길인 줄 몰랐네. 그냥 목적지만 보고 아 여기 좋겠다 하고 이제 경로를 봤는데 좀 길이 꼬불꼬불한 거예요. 그래서 좀 올라가나 보다 했는데 오 이거 뭐 장난 아닌데요 올라가는 게. 그리고 좀 약간 비도 오고 있어 지금 여기. 아씨, 괜히 올라왔나? 와, 이거 진짜 산 꼭대기를 달리고 있어요. 와, 무슨 이런 길이지? 와, 이렇게 길고 먼 줄도 몰랐고 이렇게 산 꼭대기인 줄도 몰랐어요. 아, 돌아가고 싶다 이거 왠지. 그 나름 이게 그래도 국도네. 아, 지금 요거 도로는 지방도고 이제 갈림길 저기가 이제 국도인 것 같은데. 여기서 더 올라가야 됩니다. 위쪽으로 더 올라가야 지금 제가 가려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 무슨 웻랜드예요.
류가하라 웨틀랜드라는 곳입니다. 습지예요, 습지. 우와, 이 빈데요. 이게 완전 안개비처럼 스콜처럼 막 그렇게 내리네. 와, 씨, 장난 아니에요 지금. 신발 다 젖었어. 좀 무서워요. 오가는 차가 너무 없어가지고. 아까 저 밑에 평지부터 시작해서 차한 대만 났어요 지금. 관광객 차가 아니고 관공서에서 산뭐 이렇게 산 관리하시는 분들 차한대 만났어요. 나중에 이거 꼭 잊어먹지 말고 이거 해발 몇 미터인지 찾아봐야겠어요. 와 진짜 완전 산 꼭대기. 오 눈이 보여 눈이. 야 눈이 보이는 산 꼭대기로 올라왔어. 미쳤다 미쳤다. 와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알겠죠 내가. 내가 막 많이 올라간다 장난인 줄 알았죠. 와, 나이 정도인 줄 몰랐네. 이 뭐야, 이거, 이게. 내가 이런 데인 줄 알았으면 안 올랐어요. 나 해발고도 체크 안 하고 그냥 온 거야, 그냥. 나 참, 진짜, 어이가 없네. 와, 여기 지금 날씨가 장난 아니에요. 와, 그냥 일반적인 날씨가 아니야, 지금. 아니 여기가 산 정상이라고 누가 나한테 말을 좀 아니 어떻게 한여름에 만년설 있는 데로 올라오냐고. 내가 무슨 히말라야를 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여기 끝이에요 이제. 여기 주차장 아무도 없어. 망했어. 나 혼자야. 나왜 이런 데를 찾아왔지 도대체. 산책 트레킹 뭐 이런 거를 하는 건데 아 1183m 별로 높지는 않는데, 그죠? 지금 이 날씨에 360도 전망대 같은 게 보일 리가 만무하잖아요. 사람이 있다, 사람. 사람 살긴 사나 보다, 이게. 이렇게 인적 없는 도로를 달려본 건 처음이에요. 이번 여행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웨트랜드가, 아, 지금 여기가 여기구나, 여기, 이 집이. 이 집이 여기면, 아, 이쪽으로 가면 이제 평원이 좀 있네요. 아, 이런 식으로 한번 가봅시다. 오. 이야, 뭐 멋지게 멋지다. 와, 이게 장난 아니네, 여기도. 와, 짱이야, 짱. 잘 왔다. 여기야말로 진짜. 그, 나 혼자 동떨어진 진짜 외계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는, 알고도 잘 오기 힘든 곳인 것 같아요. 워낙 외딴 곳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오늘 같은 날씨는 더더욱이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 누가 올 사람이 있을 리가 없어요. 여기 지금, 이런 날씨에, 이런 시기에. 아, 근데, 진짜. 말 그대로 나 혼자, 세상에 나 혼자 남았다는 그런 느낌? 이런 게 이제 오토바이 여행의 묘미겠죠? 남들은 갈수 없는 곳에 간다는 느낌? 이쪽 뒤쪽에도 사천루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그냥 숲길인 것 같아가지고 안 갔습니다. 전망대가 여기, 오피스 옆에 있다는데, 어떡하지? 올라가 볼까?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이런 날씨 뭐가 보일 리가 없지. 안 올랄래?